와, 5분으로는 좀 어려운데? 자, 그 다음에는 가모시다상의 스타일링을 얘기할 때 갈색을 정말 잘 소화를 하신다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냥 가모시다 브라운이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가모시다 브라운에 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브라운을 되게 선호하게 된 이유가 수트라면 네이비 아니면 그레이만 되게 주변에 많이 입었었다네요. 그래서 갈색으로 더 예쁘게 멋있게 코디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에 브라운을 좀더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근데 단지 브라운 계통으로만 통일시키면 때론 너무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 브라운이지만 좀더그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코디를 되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치밀한 계산이 있는데 치밀해 보이지 않는 코디인 거죠. 네,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브라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색깔을 입고 계시는데 특히 브라운이 유명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신사란, 젠틀맨이란 뭐냐, 그런 얘기를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카모시다상 말로는 이제 신사란, 확고한 신념이 차림에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사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늘 채콜 그레이 수트를 되게 멋있게 입고 있는 사람, 항상 볼 때마다 채콜 그레이지만 되게 항상 멋있다, 약간 그런 사람, 자기의 세계를 지켜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일본어로 하면 코다와리라는 말이 있긴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고수하는 것, 장인 정신, 까다롭다, 추구하는 것들, 자기만의 세계, 여러 가지 이런 말로 표현되는데, 어쨌든 그런 확고한 신념이 이제 차림에도 이제 나오는 사람을 신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가모시다상은 항상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새로운 차림을 도전해 봐야 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결코 신사가 될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상 가모시다상이 어떤 사람을 신사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싱글맨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년대 미드센추리 미국의 느낌 물씬 나는 영화인데, 거기서 주인공이 다크 그레이 수트의 나로울 라펠, 완전히 아메토라 스타일인 거죠. 아메리칸 트레디셔널 스타일. 조심스러우면서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것이 있으면서 엘레강함이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0년대는 미국의 엘레강스가 가장 꽃피었던 그런 시대였다. 진짜 유럽에 없는 세련된 미국이 그때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싱글맨 또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싱글벙글맨이 저는 돼버리긴 한. 네, 어쨌든. 아, 그리고 또 신사, 젠틀맨에 관한 얘기로, 옷이랑 입는 사람이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하나 되어 있는 느낌? 그게 정말 신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무심함, 막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이태리어로 스프레차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프레차투라. 좀 발음이 어렵네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무심한 듯 시크하게. 요즘 말로 꾸안꾸. 약간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심한 듯 시크하게, 그런 스프레차투라가 굉장히 신사적이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 만났을 때아저 멋진 수트네요라고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 사람 멋진 사람이었네, 약간 그런 경지. 멋진 수트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수트가 이제 앞서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트의 주장이 강한 거기 때문에 이제 수트가 그 사람한테 맨 처음에 눈에 들어온 거고, 옷이 그 사람보다 먼저 나서면 안 되고, 그렇다고 옷이 아예 안 보여서도 안 되고, 내추럴하게 하나 돼 있는 그런 느낌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을 제가 PT워머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똑같이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 여기인가 여긴가, 어쨌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모시다상이야말로 무심한 듯 시크하게의 대표자 같은 사람인데, 그 가모시다상의 그 내추럴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스카프 두르는 거, 뭐 치프 넣는 거, 뭐 그거 되게 자연스럽고, 막 두르는 거 봐도 그냥 대충 그냥 방법 없습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연스러운 스타일에는 안 보이는 노력이 있었구나, 그게 티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연습을 했다는 것도. 네. 어렵네. 지금까지도 충분히 가모시다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옷에 대한 뭐 철학 같은 거를 이제 얘기 들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하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 옷도 집도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취향이 같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용납이 안 된다. 그렇다고 비싼 걸 선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용적이고 오히려 딱 보면 비싼 물건이나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 물건의 가격이나 뭐 값이나 그런 게가 아니라 그 본인의 미적 감각, 미식에 맞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모시다상은 미국의 미드센추리의 건축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자기 집도 그렇게 지으셨답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패션에도 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번역한 거또 읽어드릴게요. 살기 편안함도 있으면서 아름다움 또한 갖추고 있는 밸런스가 좋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밸런스가 중요하다. 지나치게 멋부리지 않으면서 어딘가에 긴장감이 필요하다.
결국 아무리 살기 편해도 보기에 불편하면 진심으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이런 적당한 긴장감이 밸런스가 있어서 미드센추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너무 멋부리지도 긴장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과한 장식도 없고 미니멀한 차가움도 없고 개방적이지만 질서는 유지되어 있다. 일식도 양식도 잘 어울리는 레트로하지만 낡은 느낌이 안 나는, 고급져 보이지는 않지만 품격은 갖추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호호호호.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진짜 그런 철학이 진짜 코디에 스며들고 있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편안함도 있고, 근데 너무 편안하지도 않고 긴장감이 너무 지나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정말 밸런스 있게 코디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면의 생각이 진짜 옷으로 잘 표현되고 있구나 약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카모샤상의 코디에 대해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코디 정하는 건 하루에 5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와, 5분으로는 좀 어려운데? 날마다 표현하는 테마가 있답니다. 오늘은 프렌치 스타일, 오늘은 컨트리 젠틀맨, 뭐 이런 식으로요. 진짜 옷을 즐기고 계시네요. 아, 그리고 또 캐주얼이 멋진 사람은 수트 스타일도 멋있는 법이다. 클래식한 스타일은 별 특별한 건 없다. 정통적이고 퀄리티는 높지만 특징은 없다. 그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착용함으로써 전혀 다른 것으로 재탄생한다. 그것이 클래식 스타일의 재밌는 부분이다. 아, 캐주얼한 스타일도 루트가 있는 물건을 베이스로 그것을 업데이트 시킨다. 다른 소재를 가져와서 매치시키는 것이 더 재미가 있다. 그런 덧셈과 곱셈의 스타일링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나라의 어느 물건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 거, 미적 감각에 맞는 거, 프렌치나 미국 클래식이나 영국 뭐 혹은 이태리 뭐 이런 거를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기의 감각대로 여러 가지 멀티로 믹스를 하는 게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카모샤상의 이런 더블 브레스트 수트를 보면 라이트 브라운 수트에다가 파란색 계열의 이제 셔츠를 이제 매치를 하셨는데, 생각이 났던 게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라라랜드는 그 영화를 거의 이제 모티브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프랑스 영화 되게 굉장히 색감이 되게 예쁜 영화입니다. 그것도 추천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주인공 남자가 기차역에서 이제 헤어질 때, 여인이랑 헤어질 때 더블 브레스트의 갈색 수트에다가 정말 밝은 파란색 셔츠를 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처음 봤을 때 오, 이렇게 매치하는구나, 되게 프렌치다, 약간 그런 느낌은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카모샤상의 그런 코디를 보면 약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카모샤 스타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딱딱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이 제일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특징을 어디서 나는가 저도 여러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무래도 좀 더 캐주얼한 로퍼나 뭐 그런 것들 매치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카모샤상 입고 있는 옷이 스스로가 많이 입으셨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핑 그 지코 노래가 아니라 아까 새로운 네 새로운 수트를 딱 입었을 때 느낌 있잖아요. 막 새로 장만했구나.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안 멋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옷이라는 게 특히 수트는 이제 입으면 입을수록 자기 옷에 맞아가기도 하고 더 원단도 부드러워지고 또 핏감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게 그게 수트인데, 카모샤상의 그 수트를 보면 아 진짜 옷을 좋아하시고 진짜 즐기고 실제로 많이 입으시는구나,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것 또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옷도 많이 입어줘야 옷도 나를 좋아해주는,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카모샤상의 되게 포멀하면서도 편안함, 내추럴한 그런 스타일링을 가능케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패션계에서 정말 유명한 카모샤상을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단순 코디뿐만 아니라 옷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 마인드 뭐 그런 것도 되게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많이 카모샤상의 스타일링, 코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이라는 게 단순히 입는 게 착용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신사가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컨텐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이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